공채 기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얼마 전에 홈앤 쇼핑과 공용 홈 쇼핑의 서류 접수가 끝났습니다. 이제 다들 서류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, 기다리면서 그 다음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. 서류 전형이 끝난 그 다음, 바로 카메라 테스트가 있죠. 이 카메라 테스트는 어떤 걸 시험 보느냐? 두 가지를 시험 봅니다. 하나는 자기소개. 그리고 또한 가지는 PT.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. 자기소개는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.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, 또한 가지의 시험인 자기소개와 함께 쌍으로 다니는 PT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PT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, 오늘 하는 거는 과연 PT에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생각이 든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상품을 고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여러분들도 상품 PT를 준비를 할때 PT를 하려고 하는 그 상품을 왜 고르신 거예요? 왜 고른 거예요?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?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그냥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본 제품이라서요. 혹은 이게 해보고 싶어서요. 혹은 이 상품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안할것 같아서요. 뭐 이런 식으로. 아니면은 뭐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요.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런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,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? 그 상품을 고르는 목적이죠. 이게 나에게 맞는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,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이 상품을 PT하는 나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? 자, 그럼 상품을 고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나의 장점.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. 상품을 고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첫 번째로.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? 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지. 심사위원들은 우리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을 그날 처음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. 학원에서 연습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볼 때는 너는 어떤 사람인 거라는 거를 긴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, 시험장은 바로 들어간 그 순간 처음 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죠.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인 겁니다. 여기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? 이거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준비하는 상품이 나의 장점과 이미지에 맞는가?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나의 장점과 나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, 그거와 맞지 않는 상품을 고른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전략인 것 같아요. 나의 이미지를 살리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상품을 고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의 장점 뭐지?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? 어떤 이미지를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줄 거지? 그러면 나의 장점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거지?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.